김여사, 우리 국가는 1910년에 일본국으로부터 강제 억압하여 한일 합방으로 일본국 통치로 인하여 유한 5000년 한민족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는 말살되어 버렸으며 일제 강제 동원으로 하여금 남녀 관계없이 육체적, 정신적 인간 존엄을 36년 동안 말할 수 없이 무너져버리고 짓밟혀 그 고통이란 동물도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의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사회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위한 온갖 방법과 실천을 일관하여 왔다고 하지만 여러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동과 갈등만 조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억울함과 사회 갈등, 일본과의 외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반 정책 수립 실천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작금의 현실 앞에서 온갖 갈등들이 파도가 일듯 노정되고 있음을 적극 깨달아 이를 충정으로 이루어낼 꼽히는 혼란을 가꾸려고자 이 자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뜻을 같이 하는 만야신 애국도 이어 바로 그 멍에를 메고 앞을 나서고 계신 올바른 충직스러운 신창섭 오늘의 주제자를 모시고 새 역사의 길을 닦으려고 이 귀중한 시간에 각 지역에서 한자리에 모여 도란도란 뜻깊은 역사를 창조하고자 희망찬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민 여러분, 국가가 평화스러워야 국민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선진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선각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이 된다는 얘기에 우리는 거대한 물결과 꿈이 실현될 것임을 다같이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굳은 마음으로 미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를 통해 표현하면서 격려사에 가름하자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강제 동원 피해자 유가족 회의는 이 회의는 실지 대상자가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연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체를 주관을 하고 계신 오늘 같은 우리 사회를 보신 고문 박윤택 어르신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좀 크게 해주시고 오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심 회장께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과 역사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정부와 같이 이 힘찬 발걸음 고독소를 부르기 위해 만약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 가운데 이 자리가 뜻깊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고 100년 동안 뿐만 아니라 130세까지 인간연역을 사시면서 이 좋은 기회를
신회장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모시는 기쁨과 행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기를 오늘 약속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